노예제도 하면 떠오르는 나라는 어디신가요? 당연히 미국이죠. 그리고 미국의 남북전쟁, 링컨 대통령, 노예해방운동, 해방선언문 이런 노예제도는 21세기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오늘의 방송인데요.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에 사는지 밝혀지지 않았던 역사 이야기와 팩트를 가지고 다른 시선에서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에서 오늘 방송 준비했습니다. 사실 노예제도는 전 세계가 참여를 했고요. 미국은 그 중에서 3%만이 참여를 했습니다. 3%. 아프리카의 1250만 명의 원주민이 전 세계의 노예로 팔려나갔는데요. 그 중에서 미국으로 팔려나간 인구는 38만 8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에서의 노예해방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의 그 노예해방운동은 우리한테 알려지지도 않았고 철저하게 무시당했죠.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대영제국은 1833년 이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되는데 노예 소유주들한테 이 노예 손실비용 2천만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16억 6천만 원을 상환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로는 그 금액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죠. 이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가는 1,500만 파운드, 그러니까 237억 원의 빚을 져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 돈을 2015년에서야 모두 갚았다고 하는데 자, 어떻게 갚았겠습니까? 세금으로 갚았겠죠. 자, 어떤 의미로 보자면 1833년부터 2015년까지 182년 동안 영국 세금 안에는 이 노예 소유주들한테 돈을 갚아주는 그런 금액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에서 해방된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그들이 했었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단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고요. 보상도 없이 쫓겨나서 영국 땅에서 그들의 삶을 이 바닥부터 시작해야 했죠. 노예로 버림받은 원주민 선조를 가진 영국인이 182년 동안 노예 소유주들한테 돈을 갚아주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는 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요.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이 3%의 아프리카 원주민을 노예로 데려갔다면 32%나 데리고 간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브라질인데요. 브라질은 노예제도를 가장 오랫동안 유지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불법이 되니까 이에 반대하는 미국인들은 브라질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부리기 위해서 국적을 버리고요. 언어가 다르고 다시 삶을 개척해야 하는 그런 새로운 나라를 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 누가 노예인가요? 결국 1888년 브라질은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이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IT입니다. IT는 노예들이 스스로 싸워서 자유를 찾은 그런 케이스인데요. IT는 아메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노예제도를 가진 나라였고요. 인구 한 명당 10명의 노예가 있을 정도로 노예가 많았습니다. IT의 노예들은 프랑스 혁명 소식을 듣게 되고요. 여기에서 영감을 받게 되고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게 됩니다. 그들의 투쟁은 14년이나 걸려서 결국에는 자유를 찾게 되는데요. 이 노예들이 투쟁을 시작하게 만든 이 동기부여를 준 건 사실 프랑스 혁명이었는데 프랑스 군들과 전쟁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전쟁에서도 이 프랑스 군은 지고요. 병에 걸려서 포기하고 돌아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근간으로 했었던 이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시작된 인간 기본권을 차지를 했었던 이 노예들의 반란. 이들의 기본권을 뺏기 위해서 14년 동안 죽기를 각오하고 전쟁을 해온 이 프랑스와 영국. 과연 누가 노예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IT의 노예는 자유를 찾았고요. 피부색에 대한 인종차별이 이 섬에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는 잔지바르 이야기입니다. 1800년대 가장 큰 노예 시장은 탄자니아의 잔지바르였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노예들이 거래가 되었던 곳인데요. 영국은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압력을 가하는데 잔지바르는 그냥 무시하고 계속해서 노예 무역을 하죠. 1896년 영국 함대는 술탄 그 궁전 밖에서 폭격을 하는데 단 38분 만에 항복해서 이후에 노예 제도를 폐지합니다. 역사상 가장 짧은 그런 전쟁으로 기록이 되고요. 사망자 수는 잔지바르에서는 500명, 영국군은 단 한 명의 부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500명의 목숨과 이 노예제도 폐지를 막바꾸만 셈이죠. 그냥 평화롭게 노예제도를 폐지했었다면 잃지 않아도 될 500명의 소중한 목숨이었죠. 다섯 번째 이야기는 쿠바 이야기입니다. 1811년 공식적으로 스페인의 모든 식민지들은 노예제도를 폐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쿠바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유지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노예시장은 수익성이 가장 높은 사업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명령을 어기고 75년간을 더 유지하는데요. 이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마다 아주 잔혹하게 죽여서 노예들한테 본보기를 보여주고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페인과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기본권 통제라는 권한을 갖기 위해서 목숨까지 거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성과 이기성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었죠. 결국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요. 1886년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는 호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매우 아름다운 호주인데요. 호주는 역사적으로 영국의 죄수들이 처음 호주에서 무급으로 일을 시작한 나라죠. 이후에 험한 노동일은 호주 원주민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호주 원주민이 노예가 되어버린 셈이죠. 1833년 대영제국이 노예 제도를 폐지했을 때 호주도 폐지를 했어야 하는데 자 이를 무시하고 1901년까지 무려 68년을 유지합니다. 결국 영국의 강력한 요청으로 폐지를 하기는 하는데 노예 소유주 일부는요 그들한테 자유는커녕 바다로 데리고 나가서 배 밖으로 밀어버려서 익사를 시키는 그런 참혹한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호주 땅의 원래 주인은 이 호주 원주민들이었는데 말이죠. 과잉 집착과 이 비틀린 소유욕이 부른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직까지 이 노예 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모리타니아라는 아프리카 북서쪽에 위치한 나라인데요. 자, 이곳에서는 현재 4만 3천 명이 노예로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피부색이 좀 더 옅은 베르베르인이 소유주고요. 더 어두운 사람들, 블랙모어스인이 노예라고 합니다. 베르베르인들은 블랙모어스인들의 삶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하고요. 자신들의 결혼 선물로 노예를 주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1981년 이 노예 제도는 법적으로는 폐지됐다고는 하는데 지금까지도 이 노예 시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 정부는 UN의 2012년 보고서가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은 후에 더 많은 단속을 시작을 하는데 글로벌 슬레버리 인덱스에 따르면요. UN의 보여주기 위한 그냥 그저 쇼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현재까지 전 세계 가장 큰 노예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전 세계 노예의 이야기였는데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까지 서두가 길었냐. 사실 요즘 대한민국도 노예제가 아직까지 생생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게 돼서 이런 방송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아주 가볍게 시작하자면 요즘 어느 식당을 가도 모두들 이 음식 사진을 찍느라고 여념이 없죠. 그래서 그 사진들을 SNS에 올리느라고 음식이 다 식을 때까지 먹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다 함께 사진만 찍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다들 핸드폰만 쳐다보고 그리고 식사를 끝내죠. SNS에서는 모두 다 행복하고 다정한 친구, 커플, 가족의 모습들이지만 사실은 그와 반대의 경우가 많죠. 우리는 지금 그렇게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결혼 추세가 상당히 늦어진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결혼정보회사에서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부모 재산과 현재 본인 연봉, 그리고 현재 재산, 여가에 쓰이는 금액 이런 것들인데요. 다 돈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없죠. 노예 시장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과외비에도 이 레벨이 있습니다. 얼마짜리 선생님, 얼마짜리 선생님, 얼마짜리 선생님. 오늘 뉴스에 아기 도우미를 구하는 구인란에 180만 원을 줄 테니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이거는 먹지 말고 이런 요청사항들이 쭉 써 있었는데 참 마음을 서글프게 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의 배경을 평가하면서 흑수저, 금수저, 심지어는 황금수저, 다이아수저 이런 단어 자체들을 써가면서 계급을 아무렇지 않게 분리하면서 그 말들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 가끔씩 들리는 이 갑질 뉴스 자 이런 것들은 물질주의 사회가 낳은 이 노예제도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8, 19세기에 서양의 노예제도가 이 피부색을 기준을 두고 통제권을 가지려는 이런 쟁탈전이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현재 보이는 노예제도는 부의 기준을 두고 통제권을 가지려고 하는 쟁탈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돈이 많든 적든 학벌이 높든 낮든 나이가 많든 적든 피부색이 어떤 색이든 종교가 무엇이든 장애가 있든 없든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적어도 무시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말이죠.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빈부격차는 더 커진다고 하죠. 경제적인 격차는 더 커질 전정 이 마음의 격차는 좁아질 수는 없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